시작하겠습니다. 피트니 요 10번 열어보도록 하죠. 10번 해 읽었어? 쌤 미리 풀어오기 숙제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 가자 그러면. 자, 일단 또 빈칸 문제고 어법이랑 같이 설명할 거거든요.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 풀어보세요. 몇번 몰랐어. 자, 해보겠습니다. 다 풀었나요? 시간 더 줄까요? 괜찮아요? 자, 일단은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쌤이 그렇게나 말하는 키워드 반복으로 이 빈칸을 찾아봐야 되는 문제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문장이 재진술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어법 하나만 설명하고 가자.
Not only does memory underlie our ability to think at all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자, 부정어구가 먼저 등장하는 부정어구 놓치다 부정어구 놓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년 때에는 서술형으로 진짜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2문장으로만 시험이 벌써 3번 나왔어요 각 학교별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이 지문이 내년에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이 첫 문장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부정어구 놓치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부정어 강조를 위해 부정어를 내 앞으로 뺐다. 부정어 강조를 위해 부정어를 맨 앞으로 뺐는데 이 강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 강조가 사용이 될 때에는 어순을 도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순을 도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중요한 건 도치문이기 때문에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것이고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다 까먹었겠죠? 한 번 더 메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정어구 도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자, 어순 기준으로 보라고 했지 그 밑에 그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어순은 직접 음문 어순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직접 음문 어순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첫 단추 모의고사에서 조동사의 개념을 어떻게 잡았었냐면 대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조동사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can과 will 같은 일반적인 조동사와 그리고 부정문과 음문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두 조동사 비동사, 해부동사 이 네 가지 모두가 조동사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이 직접 음문문 어순 어떻게 도치가 발생하는지 예문만 한번 적어보면요. 예문도 똑같아. 세뇌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야. Your name is what?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물어보고 있습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음문사를 앞으로 뺐다. 주어동사 보어였던 친구를 보어로 앞으로 뺐더니 What is your name? 하면서 문장의 도치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You like what?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럼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했을 때도 역시나 what을 앞으로 뺐었는데 자, 이때는 의문사를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냐면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두 조동사를 사용하라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치가 발생하게 되면서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문장의 어순이 바뀌더라 라는 걸 기억해 볼 수 있었다. 여기까지 얘기하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부정어구 도치도 똑같다라는 건데 부정어구 도치도 부정어를 앞으로 빼면서 그럼 이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Memory Not only underlies But also Defines 이렇게 하면서 Not only but also 구문 상관접속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도치 구문이 일어나고 있다. 도치가 아니고 병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 여기까지 판단을 했는데 그럼 not only라는 부정어를 앞으로 빼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not only를 앞으로 뺐더니 자 여기 일반 동사였지. 그래서 조동사인 does가 나오고 그리고 주어가 나오고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직접 의문처럼 부정어만 앞으로 빼서 나머지는 내가 만약에 의문문이라면 어땠을까? 그럼 마치 이 부정어를 앞으로 뺐을 때 what이나 which 같은 말을 써서 의문문을 만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오는 것은 부정어가 맨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조동사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오게 될 것이다. 조동사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will이나 can 같은 일반 조동사 친구들, 그 다음에 일반 동사를 쓸 때 쓰는 두 동사 친구들, 그리고 비동사와 해부동사가 두 번째 위치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된다. 충분히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자리에는 주어 넣어주시고, 자, 언더라이와 같은 이 친구들은 조동사 모양에 따른 어형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원형, 그 다음에 ing, pp, 고어, 그 다음에 pp 이렇게 해가지고 조동사에 맞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이다.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 부정하고 도치할 때 부정 앞으로 빼면서 의문문처럼 도치구문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나룸님, does memory on the li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시나 주어, 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할 때 이렇게 쭉 읽어버리는데, 기억은 내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억은 내재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Our ability to think at all.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내재할 뿐만 아니라 it defines라고 하는 it은 메모리 받아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Content of our experience and how we perceive them for years to come.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해보자. 그럼 자, 이렇게 해보자. 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해주고, 그리고 또 뭐를 규정해준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지를 규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존해줄 수 있는지. Perceive them. 이거는 experiences. For years to come, 다가올 몇 년 동안 그것들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들을 어떻게 보존할까라는 것까지도 모두 규정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면서 if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heart failure, 심장실패이고 심장병이거든요. 심장병. 심장병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심장병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 그건 바로 예시 질문이기 때문이지. 예시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이 지문의 빈칸 채우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뒤에 한 번씩 한번 볼까요? 자, if we were to suffer, 우리가 뭐 할 거라면 고통을 받을 것이라면, 뭐로부터? 심장병을 하고 고통 받을 것이라면, 그 다음에 suffer, depend upon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라면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to depend upon artificial heart, 그 인공심장에 의존하게 될 거라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우리가 심장병을 겪어서 인공심장에 의존을 할 거라면 I would be no less myself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 다음 If I lost an arm,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닐 거가 아니라 놀랬으라고 하는 것은 혼이다 라는 말이지. 미안, 정정하겠습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심장병으로 겪어서 심장을 다른 인공심장으로 대체해도 나는 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말이 점점 이제 명확해질 것인데. 자, 그 다음. If I lost an arm. 내가 팔을 잃었다라고 하면 언제? 한 사고에서. And had it placed. 자, had it placed라고 하면은 저 이거 if절에서 좀 생략해서 도치됐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쳐버리죠. 그것을 도치구문 말고 이거 그냥 이렇게 오형식으로 처리해 볼게요. 컨디션 난조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자, had it replaced. 그것을 대체했다라고 쳐보자. 뭘로? 인공팔로 대체했다고 쳐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다? I would still be essential in me. 나는 본질적으로 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 교체해도 나, 심장 교체해도 나, 팔을 교체해도 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문장이 하는 건 뭐냐면 기억은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경험을 어떻게 저쩌게 다가올 날의 경험들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면서 다음 말했던 게 몸의 일부가 바뀌어도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뒤에 한번 보시면은 As long as my mind and memories remain intac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지 나의 마음과 기억이 remains intact, intact 밑에 나올지 손상되지 않은 채 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져 있다면 I will be continue to be the same person.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 키워드 방법 어떻게 되어 있지? 키워드 방법.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나입니다. 난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도 뭐다? 기억은? 나를 나라는 존재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기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쌤이 누군가랑 뇌를 바꿔서 다른 사람의 뇌가 여기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쌤은 쌤이 아니라는 이해되심?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no matter which 어떤 부분이 의문 복합 관계 형용사입니다. no matter which 어떤 부분이든지 of my body 나의 몸에 어느 부분이 나의 몸에 어느 부분이 대체되었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반면에 When someone suffers from advanced Alzheimer's diseas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뭐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냐면 이 이제 진행이 많이 된 알츠하이머병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해보자. And his memories fade. Fade는 희미해지다라는 말이거든요. 기억이 희미해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뭘까요? 했더니 He is not himself anymore. 그는 그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러면 기억이 유지가 됐다면 나이고 기억 유지가 안 됐다면 내가 아니게 된다. 이런 말이. 이해됐어? 그러면서 Or that it is. 자, 그래서 그것은 As a person is no longer there. 사람이 그곳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Though his body remains unchanged. 그의 몸이 바뀌지 않더라도 기억이 희미해져 버리면 뭐가 된다? 그 사람이 그곳에 더 이상 없는 것이 된다. 오케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 나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 몇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성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몇 번이었어요? 5번이에요. 5번. Make us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드는 것. 이거 골라주시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헷갈릴 수 있어. 지금 풀어보세요. 다의 잘 풀어, 표현 잘 풀었고. 자, 결정하시죠. 37번 문제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볼 때 두 번째 순서 문제에서 이제 3점 달고 나오는 친구들의 패턴인데, 뭐냐면은 이 올드 인포메이션이 그냥 독해 정보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떤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직접 읽어봐야 되는 건데, 올해 9월 모의고사 이후로, 9월 모의 이후로 이제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 재진술 문장이었고, 이번 수능에도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할 텐데, 오히려 이제 원래는 예전에 명사만 보고 딱딱딱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다 읽어보세요 정도의 느낌으로 가고 있다. 제대로 읽고 있으니까 이거를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원래 이런 거 명사만 딱 찾고 30초면 풀고 넘어가고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When you compare,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누구를요? 인간과 동물의 욕구를, 인간과 동물의 욕구를 비교한다면 we find, 우리는 알게 된다. 뭐를? Many extraordinary differences, 매우 다른 비범한 차이점, 매우 큰 차이점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알았나? 매우 큰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동물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eat, 먹어요. 자, 동물들은 그들의 배로 먹는 것이고요. 자, 인간은 뭐다?
라고 하면서 여기도 병렬 구조에 의해서 to, tend, eat 다 생략된 거예요. 자, 이렇게 생략해서 with their brains 인간은 뇌로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동물은 배로 먹고 인간은 뇌로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판단해 볼 때, 자, it is due to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 it으로 판단할 말이 요거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다 읽어 보셔야 되는데, 일단 it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노을리지 때문이래. 뭔가 독해상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도 this is largely due to anxiety. 불안감 때문이래. 동물은 불안해서 배로 먹고 인간은 불안해서 뇌로 먹나?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단서가 모자라다라는 것이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문장이요. 비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문장이 비교하고 있는데 이 C번도 old information처럼 같은 비교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C로 시작을 해보셔야 될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동물들의 배가 가득 차면 그들은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배로 인해서 먹기 때문. 그들은 배로 먹기 때문 이렇게 독해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인간들은 never sure, be sure 쓰면 그냥 동사 처리해볼게요. 언제 멈출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when they have eaten, 그들이 먹었다면 충분히 먹었다면 as their belly can take, 배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먹었을 때 they still feel empty, 그들은 뭐하대요? 여전히 비어있다라고 여깁니다. They still feel an urge 라고 하는데 urge, 자, urgent 라고 하면 이제 긴박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urge 라고 하는 것은 욕구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욕구를 느끼고 있대. 뭐에 대해서? For further gratification, 더 큰 만족감을 여전히 욕구, 만족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 그것은 지식 때문인가요? 그것은 불안감 때문인가요? 이것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 자, 이것은 지식 때문이다. 이것은 불안감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배를 더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요. 자, 그러면 더 먹는 이유는 기쁨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나? 뭔가 해석상 연결이 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번으로 갔을 때, 자, 이것은 자, largely 주로라는 뜻이죠. 주로 뭐 때문이다? 불안감 때문이다. 불안감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to가 나왔는데 due to anxiety, 즉 due to 이런 느낌. 오케이, 이것은 불안감, 즉 그 지식 때문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 해석할 수 있겠어? 그게 뭔데? 자, 여기 됐 다음에 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동격으로 쳐주시고요. 지속적인 음식의 공급이 is uncertain,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 지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they eat as much as possible when they can. 그들은 최대한 먹습니다. 이 말 언제 나왔지? 이 두 번째 문장이 한 번 더 진술되고 있어요. 그래서 A번도 연결이 되고 B번도 연결이 되겠지만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한 번 더 언급해주는 B가 조금 더 가깝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독해로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나? 자, 그래서 A로 갔을 때요. 자, 이것은 also래요. also. 아하, 그러면 이 B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말해주고 있구나. 독해적 old information이 B였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데, 자, 다시 동격으로. 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식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러므로 the immediate pleasure, 즉각적인 기쁨, 먹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기쁨은 must be exploited, 이용되어야 됩니다. to the full, 최대로 이용되어져야 한다.
even though it does violence the digestion. 그것이 뭐함에도 불구하고 violence는 위반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것이 소화의 그 양을 한계를 위반해 버릴지라도 그들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 아, 자, 그렇게 해서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도를 많이 나가기에는 이 질문이 진짜 어렵거든요. 이 질문. 그래서 우리 딱 10분간만 미리 두 질문 구조화 합시다. 오케이. 오늘 배운 거 미리 숙제해버리자. 구조화하고 넘어갑시다.